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료 관광 도시를 내세운 대구에서 한의학을 접목한 힐링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3355 모여 앉아 한의사의 강연을 듣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일상에서 구하는 한방 재료가 소개됩니다. 한켠에는 한방 의료기기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한의사와의 무료 상담과 처방이 이뤄지고 체형 교정 등 현대인의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 부스도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예전에 받았었는데 잘 없어서 했는데 오늘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아니 편하고 제 자세도 이제 알고. 등하고 좀 아팠는데 하고 나니까 좀 더 개운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의료관광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웰니스를 주제로 한 힐링 축제입니다.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인 웰니스에 한의학을 접목한 겁니다. 한의학의 대중화와 그리고 저희 한방병원에서 직접 연구 개발한 다이어트 한의학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안내하는 것을. 대구엔 양녕시와 대구 한의대, 한국한의학진흥원 등 한의학 기반 시설이 많습니다. 의료관광 선도 도시를 내세운 대구가 한의학에 주안점을 둔 이유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는 실력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18개 한방병원이 있고요. 한 870군데의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한의원 접근성이 아주 좋고. 대구시와 대구한의사회는 내년 상반기에는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웰니스 축제를 여는 한편 대구 경북 의료관광 웰니스 산업을 세계 속 K의료로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